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입니다. 여러분들 유용하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설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들어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등으로 들어오신 분이요. 제미옴님, 네, 함영파이님, 신림동 체게바라, 신림동의 체게바라 계시네요. 네, 김용일님 안녕하세요. 하평파이님이시군요. 동해루님, 네, 다 인내천님, 네, 향이님, 인생 거기서 거기, 철학이 좀 좋으신 분 같네. 밍님, 이경태님, 황금알님, 소프트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사랑디엔 이별님, 보라님, 뽀순이님, 네, 박기영님 안녕하세요. 서로 막 인사하고 그러시네요. 이 안에서는. 네, 좋은 풍경입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우리 밤에까지 일하면서 준비한 프로그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뉴스 제가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또 공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의 또 인기 코너죠.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좀 볼래. 우리 김 기자가 상당 부분을 취재한 것 같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지난 13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한국의 언론엔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난번 뉴욕이죠. 그 바이든 날리면 문제 터졌을 때 이 달려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였어요, 완전히. 한국 언론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달려갔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추정해 보면서 미일 정상회담과 왕따 당한 우리 한국의 윤석열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주의 전법시대 8시 2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위증죄 고발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가 대장동 문제 또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관련된 법률 문제 이 관련해서 또 시원하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제 또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는 영업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의 영업사원이다. 참나 대통령이 말이죠. 그리고 노동자는 적으로 몰고요. 노동조합을 무슨 뭐 회계 감사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만을 위해서 기업 대통령이 기업의 어떤 그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하고 균형되게 활동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자기는 기업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럼 뭡니까? 네. 기업주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우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석에는 오늘 귀중한 분이 나오십니다. 오창희 인권연대 국장인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시민단체도 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감사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 오창희 국장 모셔서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9시 좀 넘었어요. 상을 드립니다. 남태호, 임세호, 임세훈, 남태호의 상을 드립니다. 4명의 후보를 아마 선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대상은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힌트 드리면은 오늘 후보자는 임재성이라는 분이 국민의 외교부 장관상 그리고 조경태 변절자의 용트림상 정진석 반윤 교통정의 경광봉상 네, 이름 참 잘 붙였어요. 그리고 가장 대단한 분이죠. 노엘 비엔날레 파파 문장 강화상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역과 영예는 누구에게 갈까요? 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진행하고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좀 볼래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는데요.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여튼 밖에만 나가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쓸 리가 없죠. 밖에만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몇 단계씩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이란이 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참, 저는 이 생각을 왜 했을까 이런 얘기를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원전을 수출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사시에는 한국군이 파병되는 한국군이 전쟁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전쟁할 때 개입할 수 있다. 이 비밀 조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종대 의원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실장이 그 문제를 가서 수습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혹시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 비밀로 원전 수출 또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당신네들이 전쟁에 발생할 경우 거의 아크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적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추측이 맞지 않을까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니 갑자기 이런 일을 왜 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거 이란한테 이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이 석유 선박의 70%가 그걸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석유 수입할 때 다 그걸로 들어오죠.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이란과는 우리나라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여튼 뭐 생각이 전혀 없고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밀 협상을 또 벌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런 비밀 협상을 벌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보스 포럼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된 쇼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동행명령을 네, 이건 좀 이따 보고요. 더 황당한 게 이번 다보스 포럼이에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주제인 거죠. 분열에서 협력, 분열되지 않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을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핵전쟁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란도 적이야. 이란도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북한을 적이라고 완전히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도 완전 반중국 정책만 내놓고 있죠. 그럼 국내에서도 갈라치기로만 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다보스 포럼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다 진짜 연목구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긴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뭐 연설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보스 포럼에 조 바이든이라든가 시진핑, 모디 인도 총리, 마크롱 대통령 세 G7에 포함된 국가의 정상들은 다 불참했습니다. 독일만 수상이 참석한 게 아니라 독일만 대통령 혼자 참석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은 CNN에서도 이번에 보도를 했는데 이 부자들의 놀이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교류를 위장한 로비 장소라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업 오너들은 다 끌고 갔는데요. 이 상위 1% 행사다. 고액의 참가비가 들고요. 연회비가 엄청나더라고요. 8천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권위적인 형식적인 진행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겹겹이 보안 속에서 만난 행사다. 이러한 별칭까지 부자들이 놀이터다. 그래서 이 불평등 해소라든가 기후변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완전히 전 세계 그 초부자들 권력자들이 모이는 행사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이 다보스 포럼이. 그래서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 타깃이 됐는데요. 왜 여기 가서? 누가 가자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김건희 씨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들도 가자 그랬을 거예요. 대기업들도. 그래서 그들이 로비하고 세계의 초대기업 부자들과 교류한다. 자, 그러면서 뭐 불평등 얘기하고 또 그럴 겁니다.
하여튼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상민 파면을 담은 국제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관련하면 보고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셨죠? 네. 들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청담동 자, 자제하시고 청담동 술자리를 지난해 10월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사과도 없고 군불대기라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 보도는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자, 사실이에요? 의사님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 조수진은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 진짜. 당신 그만 얘기하라고. 응? 이 뒤에 그 지한이 어머니가 오열하고 그 다음에 지한이 아버지가 오열하면서 이지한 씨 아버지는 실려 나갔죠. 이 사람입니까? 지금 인내천님이 조수진 사람이냐 그러는데. 응?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국정조사 특위 자리예요. 거기 청담동 얘기 갑자기 왜 나와요 도대체? 이 조수진이라는 사람 말이죠. 어?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특권 누리고 있는데 인간부터 좀 되세요. 인간부터. 예? 당신 자식이 없습니까? 거기에 왜 청담동 얘기를 꺼내서 이 국정조사 신성한 국정조사 자리를 더럽힙니까? 예? 이유는 간단하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비례거든요. 비례. 비례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공천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공천. 윤석열한테 잘 보여갖고 김건희한테 잘 보여서 공천받으려고.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다 오열하게 만들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조수진, 당신 인간부터 되라. 인간부터. 예?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퇴장했어요. 그리고 또. 국정보고서 이상민 파면 남은 국정보고서 채택한다 그러니까 퇴장해버렸어요. 이날 이상민 한호섭 대통령실 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예? 국조특위위원들 상의해서 바로 특검으로 갈 것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